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른 비만 자가진단 테스트! 영상 속에 나오는 문항들을 저희와 같이 체크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마른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에 비해 체지방률이 높고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된 비만입니다. 겉모습은 특별히 살찐 것 같지 않고 날씬해 보이지만 비만이라는 자각이 없고 성인병의 원인인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은 비만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저는 좋아하는 한도 요즘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적겠습니다. 두 번째, 살이 주로 배에 몰렸다. 맞아요. 저는 다행히 아닌 것 같네요. 세 번째, 평소 고열량의 식사를 좋아한다. 맵고 짜고 달고. 네네네.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해요. 저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전체적인 체격에 비해 허리둘레가 많이 크다. 그렇진 않네요. 저도 아니네요. 다섯 번째,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여기서 말하는 체성분 검사는 인바디 검사겠죠? 네네네. 보통 이상 되는 거죠? 저는 재본 지는 오래돼가지고 네, 보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굶는 다이어트를 자주 한다. 아니요.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주 3회 이상 꾸준히 음주를 즐긴다. 아니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많아요. 아홉 번째, 복부 둘레가 가슴, 엉덩이 둘레하고 비슷하다. 아니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열 번째, 살에 탄력이 없다. 있어요, 탄력. 맞는 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열한 번째, 팔다리는 가는 편이고 배는 나와 있다. 아니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미운 몸이죠. 열두 번째, 불규칙한 식사를 자주 한다. 아니요. 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열세 번째, 배, 가슴, 등으로 갈수록 물렁살이 많이 만져진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저도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총 2개가 해당이 돼요. 진짜요? 몇 개인가요? 저는 4개나 있는데. 4개? 네. 지금까지 불러드린 13개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마른 비만을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른 비만이 겉으로 보일 때도 좀 안 이쁘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 자각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남동생이 굉장히 마르고 정말 살이 1도 없는데 이 친구가 마른 비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른 비만은 자기가 말랐으니까 마른 비만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더 계속 안 좋은 식습관을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운동과 식습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마른 비만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테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